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혼란 가운데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오늘 14장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열정이 빗나가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남용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더 사모하고 가치를 두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가 방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방언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초대교회에게 임하셨을 때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은사 또한 방언이었으니 이 방언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들이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그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배 중간에 방언으로 말을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일어나서 중간에 방언으로 말을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일어나서 말하는 당사자조차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려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누가 멈추게 하겠어요? 그래서 공 예배 시간에 너도 나도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면서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무질서하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방언을 받고 그 방언을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여자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 성도들이 방언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나오고 보니까 자신이 가장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그들이 예배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 방언을 말함으로 예배를 무질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태도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교만함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편지를 읽어보면 그랬던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말미암아서 겪게 됐던 어려움과 무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 중간에 사용되어지는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방언을 사용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것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하는 첫 번째 권면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방언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은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죠. 초대교회에 처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했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다른 나라 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가 되었던 은사인 방언은 조금 다른 종류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13장의 천사의 말이라고도 표현이 되었던 이 방언인데요. 이 방언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영적인 언어로 드려지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다. 자신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이 방언은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기도를 하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덕을 세우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언을 하면 교회에 유익하게 한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방언이 그렇다면 그럼 예언은 뭘까요? 예언은 당신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앞으로 3주 안에 죽어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맡을 예자를 써서 말씀을 맡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 이것이 예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죠. 이 편지도 아직 성경이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보낸 그냥 편지에 불과할 때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를 향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와 비슷한 형태의 것을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은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책망과 같은 말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공 예배 중에는 예언을 더욱 힘쓰고 방언을 삼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방언은 안 되고 예언을 하라고 특별히 권면하게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무가치하다, 방언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5절 볼 텐데요.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영적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더 추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예언을 추천하는 것이죠. 예언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예배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좋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시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입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방언도요, 공예배 가운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뭐예요? 통역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통역이 없이 방언만 하면 예언하는 것만큼의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이것이 뭐예요? 예언이죠.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제한성 때문에 방언하는 자를 향해서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통역이 더 좋은 은사다, 통역이 더 높은 단계의 은사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공동체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이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은사였다면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해라, 방언을 위해서 힘써라, 방언만 해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언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이기보다는 자기 개인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은사 사용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본 바처럼 은사 사용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거죠. 두 번째 원리가 뭐죠?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이거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질문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구체적으로 찝어가면서 가르쳐주는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맞춤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27절 이하로 보면 이 맞춤 권면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앞에도 물론 맞춤 권면이 있었지만 뒤쪽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맞춤 권면이 등장합니다. 맞춤 권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검사도 받고 몸을 다 검사를 했더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반드시 좀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꼭 철분제 하나하고 비타민 D 이 두 알을 꼭 드셔야 됩니다. 꼭 철분제와 비타민 D를 하나씩 꼭 드세요.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시다. 이건요, 너무 좋은 권면이죠. 누구를 향한요? 저만을 향한 특별한 권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철분제와 비타민 D를 먹는 것은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7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맞춰서 맞춤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특별한 권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권면을 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공예배 가운데 말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해요. 예배 가운데 만약에 방언을 하려면 최대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 말하게 되는 게 세 명까지. 그리고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그것도 이렇게 시간 세 명까지라는 게 시간의 제한을 둬가면서 이렇게 해라라는 권면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또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할 때도 순서를 따라서 한꺼번에 같이 말하지 말고 한 명씩 차례대로 하고 둘이나 셋까지만 예언을 하되 이 한 사람이 예언하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하는 것인지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같이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맞춤 권면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굉장히 혼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 자신이 방언을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들을 향해서도 맞춤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무질서하게 방언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든 여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춤 권면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요약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서는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방언을 사용하지 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예언을 사용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은사를 구하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을 쓰려면 통역을 세우고 예언을 하되 예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특별히 여자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너희들 말하지 마. 이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인 것이죠.
이렇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내리는데 그것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정리를 내리는 부분이 40절입니다. 한번 제가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니 왜 갑자기 품위가 나오고 갑자기 질서가 나오는 거죠? 아니 조금 전까지 다르게 말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이유가 33절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화평. 그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질서의 하나님이자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요? 모든 사람이 단정한 모습, 품위 있는 모습으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살라,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두 가지 원칙이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수 없는 단정한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뭐였죠?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이었죠.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과 나눔이 되게 하는 사람에게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공통적으로 고린도전서 계속 말하는 바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스스로 믿는, 스스로 신령하다고 믿는, 가장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스스로 받은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만들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자들,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를 남용하고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로 주신 은사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신령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요.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주의 몸된 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목적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름받은 삶이에요.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복을 많이 누리고 그 복이 좀 넘쳐서 너도 복 받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복을 누리고 내 형제가 유익을 누리고 내 형제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썼다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영적인 은사를 구합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형제자매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를 주시옵소서. 어떤 은사를 주실지는 주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주실지도 주님이 결정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저희 가족들이, 저희 형제자매들이, 교회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자매가 저 때문에 하나님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풍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그 일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은사를 주소서. 하나님 나를 인하여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마땅히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실지 언제 주실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저로 인해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형제자매들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의 통치하심과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하나님 형제자매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40절과 3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34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러시니 너희도 그러라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러시니 너희도 그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으로 통치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두 번째 기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며 우리의 고백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저의 어떠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저의 그러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왕되지 않고 주님께서 저의 왕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제 삶 가운데 누려지는 삶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저의 어떠함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열매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주님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오늘도 주의 왕되심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생각이 옳으며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통치하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